동사. Was 밑줄 동사. To는 부사야. 지워야 돼. Difficult 뭡니까? 뭐가 어려운 거야 지금? 시험. 시험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서현이 대답. 이게 몇 점씩? 괜찮아, 천천히. 이그쌤하고 디피커 연결. 카테 달라. 갔죠? 몇 형식? 2형식. 2형식입니다. 정답 4번. 됐죠? 요렇게 다 쓰세요, 전부 다. 자, 3번 지금 다 써봐. 힌트 줍니다. 1번 보면 마이클 보이니? 누가 끈 거야? 마이클하고 연결. 이런 식으로 다 전부 다 치세요. 알았죠? 주어 동사 목적 다 주어 동사 주격 보고 다 쓰세요. 그렇지. 다 쓰세요. 주격 보고도 쓰죠. 주격 SC. 주격 보고 써야죠. SC. 어떻게 잘했어? 마이클 주어. 아니 영어로 쓰기 S라고. 어 주어동사 다 쓰고. 어 뭐 조금 조금만 조금만 좀 설명 안 했잖아. 이거 혹시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 그 주어도 쓰고. 마이크 주어죠. 주어 쓰고 동사. 그가 그렇지. 그래. 누가 그런 거야? 마이크 동사 그렇지. 그렇게 쓴 거. 그게 편집자 수치고. 주격보는 뭐야? 토르에다 주격보 써야죠, SC. 오케이? 예스. 야, 운전한다. 주격 진짜 잘한다. 야, 왜 안 쓰냐? 썼는데. 형식을 쓰라는 게 아니고. S. 뭐가 S야? 네? 뭐가 S야? 동사 그렇지. 마이크. 나는 토르. 누가 큰 거야? 마이클이 큰 거죠. 마이클 큰 거죠? SC가 쓰셔야 돼. SC. 아, 주격보. SC. 주격보.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주어를 보충해 준다. 주격보. SC. 아. 오케이. 요거 쓰라고. 요거냐 쓰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네. 내가 처음 쳐다봐도 너무 좀 요거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괜찮아. 원래 향수 배운 거야. 약간 혼나면서 또 배우고. 됐죠? 2형식은 알겠는데 그러면 3형식은 어떻게 해야 될지. 3형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보세요. 얘랑 간이 다른 얘기. 다르죠? 그럼 3형식입니다. 얘네들은 같아. 자 누가 티처냐? 대답. 그 라이언이. 라이언이 누가 이쁘니? 라이언. 그리고 누가 잘생겼니? 근데 이렇게 보세요. 라이언이 선생님을 좋아한대. 얘 선생님이야? 라이언 선생님이? 아니 아니잖아. 됐죠? 응? 오케이? 네 됐죠?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지금부터 얘기하는 잘 한번 들어봅니다. 주어랑 동사랑 여기까지만 봐도 아 뒤에 주격보가 나오겠구나 요거를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 오케이? 다시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봐도 아 뒤에 주격보가 나오는지 알 수 있어. 그 방법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 그러면 지금 방금처럼 얘네들이 같은지 다른지 일일이 다 파악해야 돼. 오케이? 뭐가 더 나을까? 이게 나은 방법이야. 알았죠? 자, 비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뒤엔 주격보. 됐죠? 비동사 다 얘기했어요. 뭐 있니? Am, are, is, was, were. 이거 있으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온다? 주격보가 나옵니다. 왜냐면, 비동사는 어떤 특징이냐면, 이 꼴의 특징이 있거든. 비동사는 이 꼴이야. 이해되니? 야 그만 줘봐라. 집중. 좋은 시간 된다 드릴게. 알았죠? 봐봐. I'm sick. I am sick. 누가 아파? 내가 아파. I am happy. 누가 happy야? 오케이? 민지 is pretty. 누가 이쁜 거야?
민지. She was happy. 누가 행복한 거야? 예린이. 됐어? 지금 이해하고 있죠? 비동사 있으면 뒤에 무조건 주격 보다. 자, 집중. 책 보세요. 책 보세요. 3번 봐. 아, 1번 봐. 1번에 1번 보세요. 어디에 동그라미? 비동사. 이즈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쳐라. 나는? 1번에 1번. 이즈 동그라미. 야, 집중. 이 새끼도 왜 이렇게 집중해야 되지? 오늘? 왜 이러지? 집중. 1번에 1번. 이즈 동그라미. 누가 주격 보니? 아, 내 액트리스 보이냐? 주격 보았어, SC. 자, 3번에, 아, 2번에, 4번 보세요. 아, 이번에 4번 아니다. 이번에 4번 아니고, 또 어디냐. 이게 없는데? 넘겨봐. 180쪽 보세요. 보고 있니? 비동사 없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야, 비동사 없냐? 오케이. 오케이. 그냥 여기까지. 자, 다시. 여기 주어 있죠? 그 다음 비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주격보호입니다. 왜냐면 비동사는 이꼴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여기가 됐죠?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렵다. 조금. 자, 주어 나왔는데 동사가 다섯 개의 감각 동사입니다. 따라서 오감 동사. 다섯 개의 감각 동사 나오면 반드시 뒤에 주격보호가 나와요. 오케이? 따라하세요. 오감 동사. 그러면 너는 요거. 시각. 이것과 관련된 영어. See는 애들아. 잘 들어. See는. I see you 해서 나는 너를 본다죠. 이게 몇 형식이야? 삼형식이야. 을부터 삼형식이야. see는 오감동사 아니에요. 오케이? 오감동사는 지금 알려드립니다. 자, 또 하나. watch. I watch TV. 네가 TV냐? 아니잖아. 넌 TV가 아니잖아. 그쵸? 알려. 또 얘기해주세요. look. 너무 잘했어. 천재. look입니다. look은 무슨 뜻이냐면 보다가 아니야. 보다가 아니다. 얘는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집중.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누가 행복하니? 그녀가. 그녀는 피곤해 보인다. 누가 피곤하니? 이해되냐 지금? 그래서 look 들어가면 뒤에 주격보호 나옵니다. 이해되니? 됐죠? 그 다음 look하고 똑같은 거 또 있어. seem. seem도 보이다. 어머처럼 보인다. 됐죠? 얘는? Here. Here? 잘 들어. Here 아니야. Here 아니다. Here 아니다. Listen도 아니야. Sound. 정답은 sound입니다. Sound 무슨 뜻이야? 듣다 아니다. 뭐야? 들? Reader. 들리다. 그녀는 행복하게 들려. 누가 행복하니? 그녀만. 그녀? 자, 나는 음악을 들어. 누가 음악이야? 나 아니죠? 듣다가 나오면 3은 2형식 아니야. 이해됐어? 들리다. 따라하세요. 보이다. 보이다. 들리다. 이게 오감동사야. 오케이? 보다랑 듣다는 오감동사 아니다. 나 분명히 얘기해서 다음 시간에 나 또 물어봐야 돼. 알았죠? 그 다음 또, 자, 요거 두 개 했죠? 아, 요거 두 개 했죠? 얘는? 스멜. 괜히? 그것은 똥 같은 냄새가 나. 그럼 그것이 똥 맞죠? 이해되니? 또 이거 뭐야? 아 이거 테이스트. 그것은 똥 같은 맛이 나. 그게 똥 맞죠? 됐죠? 또 마지막 feel 까지 다섯 개의 감각 동사 다시 합니다. 자, 대답. 이거 뭐니? 대답. 룩이랑 sing. 얘는 sound. 얘는 feel. 얘는 smell. 얘는 taste. 다 같이 대답. 예. sound. 예. taste. 예. look. sing. 예.
스멜 예 사운드 사운드 예 퓨얼 예 테스트 대답 예 사운드 대답 예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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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오케이 됐죠 지금 요거 나오면 뒤에 죽였고 다시 뭐 나오면 죽였고 뒤에 오감동사 또 비동사 됐죠 오감동사 비동사 나오면 뒤에 뭐다 주격보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자 여기에 하지만 절대 쓸 수 없는 품사가 있다 뭔지 아는 사람 여기에는 부사를 쓰면 절대 안 된다 부사를 ly를 쓰면 절대 안 된다 ly 쓰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야 나 지금 이것 때문에 할 거야 왜냐면 내가 아까 전치사 부사는 뭐라고 했어? 쓰레기 쓰레기라고 했죠 여기에 부사 쓰면 얘 뭐가 돼? 쓰레기 되죠? 얘 몇 정신이야 그러면? 1형식 되는 거잖아 난 지금 2형식 하고 싶은데 부사 쓰면 안 되지 그쵸 아니야? 됐지? 따라하세요 비동사 오감동사 나오면 뒤에 주격보가 나올 거야 오케이? 다음 시간에 상태동사 한번 더 해볼게 알았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문제 자 숙제 드릴 거야 이제 다 쓸 준비하고 숙제 먼저 적으세요 여기 있는 데서 다 적으십니다 네? 여기 있는 데서 지금 아 지금 다 여기 다 적으십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 써보시면 됩니다 자 175쪽에서 만약 175쪽부터 안 풀리거든요 맞죠? 175, 176 하고 많이 안 내드려 제가 178, 179 178부터 179까지 풀고 해석 써오세요 해석 써오세요 그 다음에 복습 노트 노트 세 번 쓰고 암기해 놓으시고요 해석 잠깐만요 그럼 듣기 어디야? 듣기는? 리스닝 어디야? 저는요? 오과 디테이션 오과 오과 디테이션 무슨 색? 흰색 키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잠깐만 이거다 오케이? 네 근데 얘네는 한글 써있지? 안에 얘네만 한글을 써주시는 거야 얘네한테 얘네 한글 써주세요 오케이? 네 한글로 다 쓰지 저 해석을 좀 다 하는 거예요 됐죠? 이건 다 써주세요 여기는 한글 다 써주세요 얘는 다 지금 한글 써주세요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 이해됐어? 네 하고 리스닝 꺼 해보세요 하얀색 리스닝 책이요? 응 리스닝 그럼 가라고 리스닝 그렇지 그렇지 좀 꺼내보세요 잘 들어 얘는 문제풀이 얘는 디테이션 솔직히 뭐 해야 될까? 얘 해놓는다 알았지? 네 그래서 이거 접어줄게 여기 들어가면 될 수 있어 여기 보면 이렇게 빈칸 있잖아요 빈칸 다 접어오면 돼 들어가면서 여기 접어놓자 네 모르면 선생님 전화하세요 알았죠? 맞습니다 자 이제 접으세요 이거 해석물 몇 개 없어 유준아 일단 숙제 먼저 적으시고 이거 써요 자 정인이 안녕